대형지라 보니까 포인트를 한정이 돼 있는데, 대형지도 아주 좋은 자리는 이 먼저 오신 분들이 이미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장박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전부들. 그래서 이곳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포기하고 다른 또 좋은 저수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수지에 도착해 주위를 살펴봤지만 마땅한 낚시 자리가 없어 이동을 결심한 세야. 비구름을 토해내듯 폭우가 쏟아내지만 국지성 호우였는지 금세 빗속을 빠져나왔다. 뜨거운 여름의 햇살을 받으며 낚시할 만한 곳을 찾다 다다른 이곳. 예정되었던 곳은 아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낚시를 시작하기로 한 세영이다. 처음에 그 장흥으로 아주 큰 대형지로 갔다가 그쪽에 그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곳 두 번째 저수지 나주로 왔습니다. 지금 오는 도중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다가 멈췄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비가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이곳을 지금 처음 와봤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포인트를 선정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마른 포켓 작업을 좀 해가지고 생자리를 작업해서 한번 하는 게 나을까 같은 생각이 딱 드는데 지금. 심상치 않아. 네? 심상치 않다고 지금 바람이. 해서 힘들더라도 계속 만들어서 빼곡한 수초 사이에 찌를 세우기 위해 사전 작업이 필요한 포인트.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지라 다시 이동한다. 옆으로 이동. 자, 이곳은 마름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하늘이 너무 지금 뭔가가 곧 쏟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 좀 열려있는 곳 주위가 좀 작업을 하지 않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마름의 경계지점. 자, 마름이 제방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지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금 제방 쪽으로 밀고 가고 있는데 그 끝 제일 끝부분 상류에서 제방 방향으로 제일 끝부분 열려있는 부분이 이곳에서 오늘 낚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수는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가 운이 좋게 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수는 하지 않지만 지금 양수기로 물을 좀 빼고 있습니다. 펌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른 포켓 작업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수심 체크를 했는데 60에서 70 정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 열려있는 거 이곳이 수심 체크를 해보니까 2m 정도 메타 80에서 2m 그러니까 제가 사람 도보로 세 발짝 앞에까지는 수심이 났다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수심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깊은 곳과 낮은 곳 지금 제가 먼저 연안 쪽에 지금 아주 제일 그 갈대가 있는 쪽에 포켓을 하나 파놨습니다. 지금 일부러 수심 체크를 해보려고. 근데 굉장히 여기는 수심이 낮아요. 여기는 70, 제일 가쪽은 70. 앞으로 조금만 나가면 바로 메타, 미터 50, 2m 이렇게 나가는. 자, 오늘은 이곳 포인트에서 깊은 곳과 낮은 곳, 마름 포켓 안과 마름이 부분 부분 열려 있는 곳, 그곳을 공략해서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태영의 우려대로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기 시작한다. 아직 준비할 것도 많은데 시작부터 많은 우여곡절과 마주하게 되었다. 이런 게 다 그렇죠 뭐.
뭐 있겠습니까? 뭐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야,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비를 홀딱 맞아 옷은 다 젖었지만 비는 금세 그쳤고 아직 못다한 낚시 준비를 이어간다. 자, 오늘은 왠지 느낌 좋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저수지 최상류는 아니고 이곳은 평지형인데 저수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심이 낮은 곳부터 마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깊은 곳으로 계속 밀고 내려오고 있는 중.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마름 포켓을 제가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찌를 두 개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닥은 의외로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합니다. 바닥이 일단 깨끗하기 때문에 찌 올림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제가 지금 처음 와본 곳인데 지금 답사를 하다가 지금 우연찮게 지금 차를 타고 답사를 하다가 배수가 안 돼 있어서 이곳에 앉은 겁니다. 지금 이곳 선택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수초 형성도 잘 돼 있고. 계속되는 변수의 연속. 낚시가 언제나 그렇지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것이 낚시의 참묘미가 아닐지. 뭐야 지금? 아이씨 진짜. 어? 4번! 어? 4번! 4번! 어? 4번! 우와. 어우 가마없다! 아우씨! 어우 4번! 어우. 뭐야? 오, 오 4번 4번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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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야, 가만있다 가만있어, 오 안돼 안돼, 오 나와 나와, 오 터질 것 같은데, 오 터질 것 같아, 아 제거기 없는데, 어 아, 제거기 제거기, 오, 오, 야야야, 오 안돼 안돼. 어 터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터지겠는데? 어. 하, 오우, 그렇지. 다 왔다. 어우. 잠깐만. 어 나온다. 아우. 나 진짜. 에이. 야, 야 천천히. 오우. 와. 오. 와. 아우. 지금 우측 10번이. 그 살짝 그 예신이 들어와가지고 아 예사롭지 않은 예신 같아서 지켜보고 있는데 야 이게 뭔 일입니까? 이 4번이 마름 앞에 아예 쳐박았습니다. 앞에까지 와가지고 못 봤 아 찌 올림을 못 봤습니다. 아 안타까워 아쉬워. 좌측 7번에서 나와준 36칸에서 나와준 마름 띠 끝 경계 지점에 세워둔 그 찌에서 아 입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불안합니다. 또 왠지 아시죠? 또 이렇게 또 첫 수에 나오면 또 불안한데 또 빈작으로 또 지금부터 또 빈작으로 아침까지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야 기분 좋습니다. 이 녀석 아무 잡자 만 연밭 그 연밭 붕어 체형 채색을 갖고 있는 것 같이 거칩니다. 확실히 야 정말 잘생겼네요. 자 일단 방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생. 자 고마워. 어우 미안해 입 찢어가지고. 어우 고마워. 가. 그렇지. 자 이 마름을 이렇게 감고 나온 녀석이 와우 이렇게나 많이 감고 나왔어. 이 채비의 튼튼함을 또 이번에 또 한번 또 느낍니다. 예? 채비가 확실히 튼튼해야 이렇게 안 터지고. 야. 자 오늘 대편성은 지금 왼쪽 1, 2, 3, 4, 5번 1번부터 5번까지는 장대 위주입니다. 5, 6칸에서 5, 8
그리고 오른쪽 다섯 대는 사사칸부터 좀 짧은 데 위주로. 제일 짧은 건 30대까지. 자, 30부터 58대까지 10대를 편성했습니다. 자, 왼쪽은 마름의, 지금 연안에서 마름이 뻗어나가 있는 거. 마름의 끝, 띠 있는 부위에 찌를 다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긴 대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마름이 그 피어 있지만 가운데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런 곳들은 짧은 대로 편성을 하였고, 지금 우측 9번, 10번 포켓을 인위적으로 작업해가지고 마름 포켓을 만들어서 제가 찌를 세워놓은 거. 이렇게 1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지금 기대되는 이 또 오늘 포인트는 지금 우측에 9번, 10번 제가 인위적으로 이 마름이 빽빽하게 밀생되어 있는 거, 그 공간을 제가 인위적으로 포켓을 열어가지고 만들어서 수초제거기로 긁어내서 구멍을, 포켓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세워놓은 두 대의 찌 오늘 밤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연안 쪽에 지금 10번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우측에 부들과 갈대가 이 연안 쪽으로 같이 마름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벽을 큰 붕어들이 해유할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저녁이 아니더라도 늦은 밤 소음만 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면 분명히 한 번 정도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나기가 한 번 와줘가지고 정말 또 시원해졌습니다. 날씨가. 아, 처음에 도착했을 때 너무 더웠는데 그 한 차례 소나기가 지나가고 나서 선선해졌어요. 완전히 정말. 8번. 오, 밥. 아우씨. 또 밥. 어우, 나와. 아우, 또 박았어. 아, 진짜. 아, 뭐야. 아우. 어우. 야, 터지면 안 된다. 터지지 마. 어, 천천히, 천천히. 안 돼. 오, 나와, 나와. 그렇지. 나와, 나와. 제발. 다 왔다, 다 왔어. 아우. 에이, 빠져. 어우, 나 왔다. 어우, 다행이다. 씨, 뭐야. 야, 뭐야, 최고가. 오우.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야, 야. 어우. 야, 뭐야. 뭐야, 진짜. 와. 야. 정말 힘들게 또 뺀, 또. 정말 힘들게 또 뺐습니다. 와, 깜짝 놀래라. 처음에 낚았던 녀석도 그렇고, 와, 정말 이쁩니다. 채색이 아주 거무튀튀 해가지고. 정말 비늘 하나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이 녀석은 조금 채굴을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요. 이곳에 베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베스를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베스가 서식하는 것 같아요. 그 블루길이 그 있다는 것은 아까 낚아내서 알 수가 있었는데, 야, 이제 잠깐만 방심하면 바로 박아버리니까. 아, 끌어내는데 또 너무나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정말. 야, 이거 오늘 뭔 일이야? 무슨 일이야, 진짜. 어우, 그냥 빠졌어. 바늘 그냥 빠졌어. 바늘. 야. 야, 이쁘네. 고마워. 이 녀석은 저쪽으로. 오우, 첨벙 소리 나네. 그 자정이 거의 다 돼가는데,
비가 11시까지 왔다 안 왔다 또 계속적으로 또 반복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나서도 어둠이 내리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약간의 그 살짝 그 밀거나 이렇게 꾸벅이는 이런 움직임들은 있는데 본신으로 전해지는 입질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미끼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는 멋진 붕어들과 만날 수 있었지만 해가 지고 나서는 특별한 입질이 없다. 세영은 미끼에 변화를 주어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하는데 9번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어우, 좋아. 오, 야, 좋습니다. 야, 지금 보시다시피 산란을 안 했습니다. 산란을. 지금 보면은 굉장히 배가 빵빵하고 완전히 그 배가 알이 꽉 차가지고 야 카풍도 하지 마십시오. 저 담으니까 감독님. 아, 네. 하풍하는 것까지 좀 어? 제발. 우와 박사. 아우. 야, 진짜 얘 먹이네. 거의 다 왔어. 야, 야. 와, 온줄 사상해버려.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지금. 야. 날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조명이 키니까 지금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말파리가 36칸에서 찌가 아주 지그시 천천히 올라온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쫙 올라와서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챔질해가지고 나온 녀석입니다. 야, 이거 일단 그 낚은 붕어는 조금 모아두었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야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 지금 입질 들어오니까 조명 끄고. 이제 주위가 완전히 환하게 밝아왔습니다. 그 밤에 그 두 녀석의 그 얼척이 넘는 그 붕어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후에 그 지렁이 미끼에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이 틀려고 하기 직전 블루길들의 성화가 다시 시작돼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옥수수 미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아, 옥수수 미끼로 교체를 했어도 그 별다른 50번. 어? 뭐? 어. 아. 야, 뭐냐? 와. 알았다고. 야, 완전히 이야기하고. 야, 또 정말 또 이런 일이 또 있네. 아,
기대했던 10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찌올리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박아버린 줄 알았더만. 야, 아침에 또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좀 끝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련이 남는 걸까요? 정말 미련이 너무 많이 남네요. 그 지금 이곳 저수지 어제 그 오후에 도착해서 지금 사실 이곳 저수지에 낚시를 하려고 이 장소를 선정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장흥에 있는 아주 대형 저수지를 찾아가서 평지형 저수지를 찾아가서 낚시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 대형 저수지의 포인트마다 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장소를 답사를 하던 중에 지금 전남 나주에 위치해 있는 지금 이곳 도로 옆에 그냥 이 있는 장소가 평지형 저수지 그곳을 찾아와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아,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 저는 뭐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즐겁습니다. 하룻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와서 또 이렇게 낚시해가지고 진한 붕어의 손맛도 보고. 자, 여러분들도 다음번에 혹시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곳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꼭 도전하셔서 멋진 손맛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